임동혁의 하루 이렇게 딱 그 약간 짱구 못 말려 처음 나오는 것처럼 임동혁의 하루. 오늘 미션이 있어요. 미디어 대 영웅도 안 가. 네. 오늘 선수들이랑 셀카를 찍어 오시죠. 가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미션인 거죠.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감독님 거랑 통역 형 거. 아, 네, 들었어요. 뭐 그 스튜디오에서 보는 사람 있으면 뭐 찍으러 오신다. 근데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봤어요. 저 혼자 보면서 기절할 뻔했나요? 제가 기절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꿈인 줄 알았어요. 실감이 안 나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면서 경기 끝나고 계속 멍했어요. 한 30분 넘게 멍하게 있다가 기빨려가지고 몸에 몸살걸릴 뻔했어요, 진짜로. 잘하고 승 못했지만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좀 오래 쉴 수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가 생긴 거니까 다른 팀들의 경기를 보면서 뭔가 저희 우승을 기다린다는 게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그래도 좋게 또 우승을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받은 만큼 성과는 이루었다. 작년에도 해봤으니까. 작년에 저였나요? 작년에 구구제 가지고 참. 아, 맞네. 올해는 좀 어때요? 그래도 올해는 정규리그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깨가 좀 산 것 같아요. 오는데 작년에는 약간 좀 구구제에 힘입어 떠밀려온 느낌이 나면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내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자만감이기보다는 제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이게 미디어대 두 명이서 해야 돼. 한 명이서 하니까 한 명만 이렇게 카메라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임동혁의 하루라니까요. 카메라를 지금 오늘 엄청 많이 볼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오늘 뭐 날이죠. 안녕하세요. 편이요. 올라가시죠. 예. 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아, 지나가는 게 몰랐잖아. 바쁘잖아. 아, 나 미션 있어서 하나 해줘야 돼. 아, 말 걸지 마. 좋다. 아니, 미션 있어서 하나 해줘야 된다고. 나 그 남자분 선수들이랑 한 명씩 셀카 찍어야 돼. 대답. 빨리 해야지 카메라분들 갈 거 아니야. 아니, 둘이 친구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싫어해? 원래 비즈니스여가지고 밖에서 안 만나요. 그러니까 형, 저 미션 있어가지고 하나 해줘야 돼. 아, 하지 마. 아, 빨리. 아, 하나 사진 한번 찍으면 돼. 사진 한번 찍으면 돼. 빨리요. 감사합니다. 싫어. 한번 해주세요. 안 돼. 아, 빨리 한번 해주세요. 아니. 아, 빨리. 조분에게 등을 보여. 아, 지금 자꾸 우리가 아니잖아요. 나. 지금 자꾸. 언제 적었어? 빨리 한번 찍어. 네, 감사합니다 형님. 어때? 제일 힘들었다. 위치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쉽게 느꼈네요. 이런 영어 좀 해. 선발도 못해. 영어 못하던데. 뭐 한국어를 잘 못하지 않니? 아, 지금. 챔프전에 만납시다. 딱 한번 해야지. 챔프전에 만납시다. 그게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만납시다. 영어를 뭐냐? 아, CU 챔피언십. CU 챔피언십. 어, 펀치 맨네. 50점 정도. 오늘도 영어 잘하죠? 이번엔 잘할걸요? 아이. 브라더랑 프리토킹 가능해요? 네, 브라더랑 프리토킹 가능해요. 16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프리토킹 가능한가요? 그 전에 15시 20분부터 15시 20분 2층 샤머니홀에서 재미없는 친구여가지고 취재기자님들과 우리 감독 이곳의 통이 트리카이넨 감독과 임동혁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I'm pressure was to say over the final. We have a chance to do something that has never been done before. That's a 그런 기대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고 하다 보니까 더 의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끝났다. 이렇게 기냐 시간이? 아, 그래도 두 번째니까 쉬웠잖아요. 아, 힘들어요. 오늘 가장 힘들어요. 오늘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오늘 미션도 하고. 임동혁의 하루 이렇게 끝났네요. 임동혁의 하루 이렇게 딱
그 약간 짱구 못 말려 처음 나오는 것처럼 임동혁의 하루. Yeah, it's much more stressful to watch the game when you can't influence it. So, first experience like this, wait for the result from another game. Yeah, of course, feeling is good. It's a long season, and you know, by a small margin, we can stay on top. So, of course, really happy feeling. 우리가 we had a chance to take a little break and recharge. Back to training, and you know, if we can be just a little bit better when the final start, I think we have a good chance. I think we have a lot of players who have experience from the finals, and I think that experience helps us when the game starts. And everybody have big inner motivation. They work hard, and you know, everybody wants to do good in the end.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Yeah, start with the goal in mind. 네. You know, many weeks ago, about 40 weeks ago, something like that. So, you know, we connect the day, connect the dots from the first day until the end. And I think everybody work hard, and we have a chance.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예정이시죠? 한 또 역사를 쓰기 위해 정말 좀 무거. 또 그런 감정이 되게 좀 무겁기도 하면서 좀 부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이렇게 기회를 다시 생긴 만큼 그 기회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서 챔프전에서는 이제 정말 있는 힘 다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우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선수보다는 그래도 공격적인 면에서는 제가 지현이보다 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적인 면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한이 뭐 공격 블로킹 정보나 뭐 지한이 쪽으로 서브를 이렇게 넣었을 때 세레머니 할 걸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아니요, 아직 그런 좀 여유 있는 고민은 아직 못 해볼 것 같고요. 일단 그 어떤 팀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그런 여유적인 고민보다는 어떻게 해야지 좀 팀이 잘 될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챔프전을 앞둔 각오 한마디 해볼게요. 진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원래도 몸을 사리진 않았지만 더욱더 한 발이라도 더 뛰고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서 정말 팀이 이길 수 있게끔 최선의 플레이를 할 거고 모든 팀원들이 지금 의지에 이미 불타있고 지금 코치스 분들, 프런트 분들 모두 다 지금 엄청난 의지와 지금 자신감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시합 때 얼마만큼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서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좀 컨디션 조절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챔프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팀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계약에서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번 해볼까요? 정규리그 1위를 했다는 건 결국 강팀이라는 또 성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만큼 또 강한 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올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는 절대 만만치 않게 1위만큼 좋은 경기력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또 다른 어떤 팀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올라와서 저희랑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차에 각오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안 돼요? 네. 왜요? 제가 아직 좀 그렇게 말할 레벨은 아니라서 뭐 선수형이나 뭐 승석형 같은 이제 좀 베테랑 형들이 보면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말할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선배가 몇 명인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5라운드 MVP 정도면 해도 되지. 아니 그래도 저는 뭐 토미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모든 선수들이 그래도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저희 챔프전에 올라온 팀은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올라와서 정말 좋은 경기에서 좋은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